기발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발견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분과 함께 시장 외에서 이제 올라올 선수들, IPO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그리고 에디터로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어디라고요? 머니네버슬립이라고요. 네. 네,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미국 쪽의 기업들도 많이 맞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머니네버슬립이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 쪽 소개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동영상도 요즘에 하루하루씩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간담회도 블록체인과 간담회도 최근에 올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팍스넷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 어떤 플랫폼으로 잠깐 활용한 거고요. 네. 네. 저희 이제 주종목은 미국 주식으로 주종목으로.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팍스넷뉴스에서는 IPO 쪽을 주로 취재하고요. 네. 머니네버슬립 통해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두루두루 바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것도 굉장히 바쁘게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주제는요. 6월이니까. 주셨죠? 6월에 네. 어떤 기업들이 올라오나요? 어떤 기업들 IPO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이슈 브리핑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이제 최근에 가장 뭐 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이스타항공이 이제 매물로 나와서 이와 관련된 인수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정 기자님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어제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 네. 뭐 하림이 막 거래량이 어마 쌍방울이 갑자기 아니 네, 저가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셨더니 네. 이게 다 이스타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스타항공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적자폭이 커지면서요 기업 회생 절차 지금 밟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에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수 전에 처음에는 좀 뭐 반응이 좀 시들했어요. 뭐 이제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분명히 소요될 그렇죠. 테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또 사실 노사 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껄끄러운 작업이잖아요. 기업 뭐 오너 입장에서는. 아, 돈 많이 드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좀 뭐 관심이 적었는데 최근에 13곳이나 되는 이제 뭐 기업과 기관들이 이제 투자사를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파악되는 거는 이제 인수 의향서라고 해서 LOI를 이제 제출한 네네. 곳이 한 뭐 13곳 정도 추산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주식 투자자들 눈에 띄는 건 이제 하림과 이제 쌍방울 그룹일 겁니다. 이제 하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부에 이제 벌크선사, 예, 네. 네, 맞아요. 펜오션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인수전에 뛰어들었고요. 이제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 이 크레인과 이제 특장차들 이제 제작하는 광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것과 이제 계열사 함께 해가지고 이제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건설사, 뭐 사모펀드, 뭐 금융업체들 뭐 6~7곳 더 들어갔고요. 네. 요즘에 항공사가 난리거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대한항공 신고가 나고 지금 물론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뭐 국제선 좀 재개한다, LCC 다 좋고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좀 더 눈에 띄나 봐요. 네. 예.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장점을 얘기해 드리면요. 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일단은 뭐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타항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뭐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와 동시에 바로 뭐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뭐 보면은 또 이제 그 항공사에서 이제 공항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뭐 슬롯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미 갖추고 있는 네. 그 뭐라 그러지? 그 비행기가 설 수 있는 네네네네. 자리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는 노선들 보면은 뭐 중국 쪽에 뭐 6개 노선부터 해 가지고 꽤 괜찮은 노선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공기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 항공 사업이 다시 부흥할 거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예상되는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내가 한번 회생시켜 보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이제 네. 도전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13곳이라서 정말 놀랬거든요. 예, LCC 자체에서도 있나요? 뭐 다른 LCC도 현재까지는 얘기가 거론되는 데는 없고요. 예. 예.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지금 데에서?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목 왜냐면 LCC 업체들이 지금 다들 좀 사정이 좋지는 않아요. 매우 안 좋아요. 네네네. 예,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거나 부진하면 저기 증거금 우리
키우면서는 증거금으로 이렇게 묶어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실적 너무 안 좋으면 되는데 다 증거금 묶여 있어요. 증백으로. 네, 증거금 100%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앞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좀 점수를 줄 만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대단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좀 움직임이 굉장히 셌던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조선사에 대한 그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하죠. 네,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IPO를 이제 추진하려고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 현대중공업이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인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그 지주사가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설립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같이 듣는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비상장사가 이제 네.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네. 상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정 기자님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네네. 이거 아마 그 가격 그렇게 낮게 나올 테니까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핫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완전히 IPO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된 게요. 네. 사실 1월, 2월 달에 이제 주관사 선정 단계만 하더라도 뭐 전통 산업군에 대한 IPO 투심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도 서로 안 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좀 있었었어요. 아, 이 주관을 주관 업무를 마치 현대중공업 그룹인데도 네네네. 뭐 사실 그래도 국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입찰에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네. 외국 증권사들은 안 왔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몇 곳만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황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환경 규제 국제 회사 기구 환경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친환경 선박인 LNG선에 대한 그 신규 발주 수요가 굉장히 폭발할 거라고 이다 보는데 현대중공업이 여기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선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 움직임이 지난달에 이제 IPO를 앞두고 사전 간담회 형식의 이제 NDR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걸 네. 개최했는데 국내에서 기관들이 이제 해외 롱펀드들을 중심으로 한 50곳 정도가 참여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게 보통은 이제 국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NDR에는 뭐 아시아 쪽 기반의 투자자들만 주로 관심을 보이는데 국내를 제외하고서는요. 근데 이번에 유럽과 미국 쪽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전체 해외 기관들 중에 한 20% 정도가 참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선업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글로벌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이제 IPO를 한다고 하니 좀 뜨겁게 좀 이 뭐랄까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공모가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무튼 지금 현재 대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 현대중공업 예전에는 관심 없었는데 연초만 해도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한번 크게 기업 가치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쯤?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네, 기업 공개는 8월에 지금 8월.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거래소 심사를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한 7월쯤에는 이제 결과가 승인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테고 그러면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8월에 이제 공모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에 상장하는 이런 어떤 시계로 IPO는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IPO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네. 예전에는 뭐 성장주 그리고 네. 아니면 이쪽에 뭐 IT 쪽 네, 이런 네. 쪽 보다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예전에 굴뚝산업 그리고 네. 코로나 피해주라고 불렸던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